성경 말씀을 두 구절을 뽑았는데 큰 소리로 우리 졸리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공에 던져 시험을 함께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 17장 23절 말씀 뽑아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그때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지 벌써 한 5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만나서 아직 이름은 알죠? 제 이름이 누군지는. 네,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 이름, 또 목자님들의 이름을 또 잘 오락가락 하기도 해요. 우리 부서 선생님들만 익힌 상태라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고, 어려서 제가 시골에 이제 정읍에 살았는데, 정읍에서 우리 촌이잖아요. 촌에서 읍내까지 가는 데에는 그냥 1시간,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걸어서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항상 존경하는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 때문에 교회에 매주일 우리 동네 아이들을 쫙 데리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건너서 교회를 어려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 있냐면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돼요. 제가 그 간증 들었던 그 박순혜 전도사님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강의 많이 나올 텐데 그분도 그 역경을 어렸을 때 이겨냈던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보살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구정을 통해서 건더기를 건져먹고 새엄마 밑에서 그렇게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 청년부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처음에 전도돼서 딱 교회 올 때에는 거의 그냥 영학이나 마찬가지, 영유학이잖아요. 신앙의 영유학. 근데 시기를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가 그 성장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40년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가 50년 된 교회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수를 많이 있다 보면 그분들은 진짜 자랑스럽지만 오래 있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신앙이다시피 이렇게 추억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도 신앙의 확신이나 이런 거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 할 때 어느 날 로마서를 딱 읽는데 갑자기 금요 기도에 전에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금요 기도에 전에 참 창피하게. 그때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성에서 참석하고 방어도 하고 그런 거 다 했어도 깊이 있게 구원의 확신 있게 만난 경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본인이 아십니다. 본인이 알아서 나는 진짜 확실히 만났는지. 근데 그런 만남을 한번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게 그래서 첫사랑의 믿음이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데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직은 어린 우리 학생들이지만 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연애의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교회에 올 때 들었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가 친해졌다면 나는 영적으로 변든 거예요. 저도 이제 항상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어쨌든 회복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진짜 애인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막 교회를 막 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로 얘기하면 번데기, 번데기. 그러니까 번데기와 똑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번데기가 있다면 여기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붙어야 돼요. 지금은 한달구하고 똑같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시기처럼 지금은 우리가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 관리 제대로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내가 맡은 반 아이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도 죽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신앙의 뜨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려서 요 전에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할 얘기가 대부분 다 겹쳤어요. 겹쳤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님들, 주변 선생님들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맡겨진 양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 반 목장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나오는데 첫 번째 휴대폰 문자와 전화신과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 파플렛 나눠드린 거 있어요. 예, 휴대폰 문자와 전화신과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나 반 선생님이나 목장님들이 다 휴대폰 전화 문자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방을 통해서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SA를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걸 북기독교의 한 주일학 선생님이 이걸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선생님은 대단하다. 교육자급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도 주일전 토요일에 전화신방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성도님들이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 한번 점검하고, 주일에, 서비스라고 했는데 섬김 봉사, 즉 주일에 섬김 예배 봉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주일 예배 후에 반드시 출석한 우리 구역 목장원이나 아니면 반 아이들에게 반드시 꼭 신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고 장기 결석자들을 주로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부목사님이랑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데 우리는 그 장기 결석자가 회복되는 거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걸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분들은 장결자가 된 이유는 이후로 전화를 안 받아요. 교회 안 나온 지 한 3년,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도 사실은 안 받거든요. 전화하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반드시 문자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지금 전화인데 안 받네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쭉쭉쭉쭉 지속적으로 하면 돼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것도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뛰었다가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늘 오던 사람이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전화를 이제 받아요. 전화 받으면 아우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적어도 서리집사님 이상들인데 그렇게 이제 어떤 연유 개인적인 연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방을 하고 인도자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거든요. 인도자님들이 잘 모르니까 결국은 교육자도 몇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남편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쪽 교회에서 인도자님 잘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명예권사님이 또 되셨어요. 이 큰 교회에서는 그 신우권사님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봉사를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평가대도 하고 그래야 표에 저기 3분의 2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또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도 그 명예권사님 되셨는데 기쁨으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 오셔가지고 오후 성가대까지 이렇게 찬양대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깊고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 영혼을 관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아까 제가 맛집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맛있지 않은데 여기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전할 때, 아, 우리 목동 횡불교 너무 좋아. 너 한번 와볼래?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좋지 않은데 같이 갈래 하면 오지 않고. 그리고 얼굴 표정과 마음의 속이 나타나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 말씀 들으면 너도 은혜 받고 힘 얻을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저쪽 교회에 부임한, 제가 여기 목동 횡불교에 오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아, 목이 참 좋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맛을 내야 돼요. 신앙의 맛을 내고, 신앙의 소문을 내야 돼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15명이에요, 교회. 더 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빡빡하니까요. 중소기업 사장님, 뭐, 저기, 조선, 저기, 뭐지? 그 배 만드는 회사 사장님, 이런, 회장님, 이런 분들이 교인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할 일은 뭐냐면, 교회는 전도와 선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고, 여기 모일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내가 목 같은 목자, 또 내가 맡은 단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맡은 단, 내가 목장이 지금 6명이다, 10명이다, 그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이 목장 맡은 6명을 그 사람들,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부리더로 세워놓는 거예요. 부리더로 세워놓고, 이 부리더를 세워놓고 나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모이지 못하지만, 이 부리더에게 거의 나의 그 목장급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기도도 당신이 하시고, 흥분 기도도 당신이 하시고, 또 다음에 뭐 할 것도 하시고, 전하시면 당신이 하시고, 그래서 이양을 하는 거예요. 6명 중에 3명을 띄워서 주는 거예요. 내년 말, 이 올해 마칠 때 3명 띄워주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역을 부흥시켜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작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3명이 6구역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정말 목장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흥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 주일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관리를 하고, 주일에 나온 사람들도 다 챙겨서 연말에 돼서, 아, 정말 행복한 횡불교회구나. 목동 횡불교회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그리고 이제 그 목장원들이 모였을 때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다 적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 이거네. 이렇게 해서, 아, 집사님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는 거 적어요. 다 기도 수첩을 받게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이 있으면 재밌어서, 아, 옆집 아줌마 한번 오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가정물로 돌 때 특별 초대의 날을 뭐 한번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초대의 날을 정해서 그분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그렇게 해서 점점 양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결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오는 분은 잘 챙겨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잘 나오는 분들을 신경을 안 썼더니 저 교회 저기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장결자만 사실은 신방을 하고 신경을 썼었는데, 직분자니까 권사님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뭔지 이런 것도 살피면서 장렬자들도 잘 관리해서 주일에 우선 내가 맡은 목장원들을 잘 챙겨서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 동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는 영적인 동지예요. 우리 영적인 동지들이 잘 뭉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상급받은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젊음의 때, 우리 젊은 뭐 예진 세미나를 다 젊은 선생님들이지만 젊을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저랑 때 같이 이제 박선생님이 같이 왔는데 요새 우리 둘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만 하면 돼요. 말만 이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밌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선생님한테 얘기만 해 말만 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만 하면 되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의 생각은 다 빼버려야 돼요. 내 인간의 생각은 다 빼고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경험도 많고 노하우 이런 거 많잖아요. 다 버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 인간의 방법입니다. 다 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너 고향 떠나 그랬는데 지금 99세면은 24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를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100세의 아이를 낳잖아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막 했기 때문에 한가를 통해서 아이도 낳고 또 아니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인가 해서 엘리에셀에 세우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했다가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이스마엘이 우리 가족이고 너가 우리의 후계자야. 이 아이에게 푹 빠져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내년에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게. 그리고 나는 전능하거든. 너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너 내가 완벽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납작을 부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너를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100세 된 사람이 아이 못 낳지만 낳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절대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은 다 하시고요. 하나님은 다 못하게 하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생각 다 빼버리고 지금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하나님은 그 책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하게 하시고 또 그 온 가족을 싹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있는 사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나를 거역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의 학문, 경험,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노하우, 스타일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자세가 돼 있다면 그때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붙이면 다 썩혀요. 썩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붙여주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훈련받아요. 그 하나님 훈련은 언제 끝난 거예요? 지금 더 세요. 막. 지금은 저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길을 하나님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걸어오지 않았던 길을 또 가게 하세요. 제가 해왔던 습관과 관습과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른 선생님이든 또 목장이든 우리가 어떤 직분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학교 선생님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냐면 정부식사님인데 매주 주중에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매주 찾아가 전도하고 신방한다고 합니다. 수목 금요일에는 학교를 찾는 정직사에게 학교 관계자들도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학교 경비 아저씨는 정직사가 안 오는 날은 오히려 궁금해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아이들 또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라고 정직사를 자랑합니다. 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교사로서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정집사는 주일에는 결석한 반 아이들을 체크해 집으로 바로 전화를 합니다. 학부모 같은데서 아이가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해도 지각을 해도 좋으니 교회로 보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스스로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에 늦지 않게 보낸다는 게 정집사의 설명입니다. 정집사는 여름 성경학교 때는 학원 수업 때문에 못 간다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박 노력과 시련이 정집사의 간이 늘 출석률 1위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신방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집사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 신방에 대한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방 사역은 반복회 또 문장 사역에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및 가정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으며 교사 학생 간의 친밀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결도 신문에 나온 좀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맡은 장, 또 내가 맡은 목장원들이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절대 교회로 데려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을 내가 맡은 사명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열매와 거시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